아이비에서 새로 나온 정말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매출 가방에는 늘 영수증으로 가득한데요. 카드 번호가 적혀있어서 그냥 버리기 찝찝할 때 있으시죠? 다이소의 개인정보 지우개를 사용해보세요. 신기한 게 택배 송장과 영수증 같은 가멸지에만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쓱 그어주기만 하면 정말 놀랍게도 글자가 지워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지워서 파쇄기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고도 마음 편히 버릴 수 있어요. 택배 송장의 개인정보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 지우개로 쓱쓱 지워주기만 하세요. 안심하고 택배 송장 버리실 수 있어요. 너무 잘 지워지기도 하고 신기해서 자꾸 지우게 돼요. 택배를 집에 가져오자마자 현관에서 바로 지우면 더 편리할 거예요. 이 다이소 포켓은 뒤에 좌석에 있어서 현관문에 부착할 수 있어요. 얇고 기다란 포켓에 개인정보 지우개를 넣어서 보관해보세요. 다이소의 신상 꿀템 아라리 속속 시리즈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소재가 매우 유연해서 냉동식품들을 꺼내기에 편리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용기는 보관 날짜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용기 안에 보시면 노란색 날짜 슬라이더바가 들어있어요. 뚜껑에 보시면 숫자들이 표기되어 있어서 8월 20일 이렇게 해당되는 각 숫자에 표시를 해둘 수가 있어요. 번거롭게 따로 라벨지에 보관 날짜를 써서 붙이지 않고도 용기 자체에 날짜 표시를 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요. 1구짜리 용기에는 냉동 삼겹살 같은 고기 생선을 보관하기 좋아요. 2구짜리 용기에는 찬밥을 얼려두기에 딱이더라고요. 함박 스테이크나 돈가스 소분해서 넣어 얼려두기에도 좋아요. 4구짜리 용기에는 고기를 소분해서 넣어두기 좋은데요. 다진 고기나 이유식 등을 소분해서 얼려두기에 딱인 것 같아요. 냉동실에 넣어서 얼린 후 다시 꺼내보았어요. 정말 이름처럼 아라리 속 잘 빠져요. 냉동 소분 용기로 다이소의 아라리 속 용기 추천드려요. 요즘 땀이 뻘뻘 나는 여름철이라 빨래를 정말 자주 하게 돼요. 건조기 돌리면 구김이 져서 셔츠나 원피스는 따로 널어두는데도 구김을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일반 다리미는 아예 키우는 집이라면 위험해서 이렇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두니 진짜 내 손도 닿지 않더라고요. 다리미판 꺼내서 펼치고 준비 과정도 필요하죠. 일반 핸드스팀 다리미는 한 손으로 옷을 들고 있어야 해서 팔이 아파요. 옷걸이에 걸어두려면 뒤에 걸이용판이 필요하고요. 이런 불편함들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딱 발견한 이 제품 언박싱하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부산의 제품 보기를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만 쿠폰보다 싸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제품들과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이건 스팀 노즐, 스팀 분사 헤드고요. 이건 스팀 분사 헤드를 걸 수 있는 거리예요. 3리터 물통의 양이 정말 넉넉해서 자주 물 보충해주지 않아도 돼요. 90에서 180c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한 파이프예요. 이에 알맞게 편한 높이로 길이를 고정해주고 옷을 걸 수 있는 행거를 상단에 꽂아줄 수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이보리 색상의 깔끔한 디자인이라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요. 다림질할 셔츠를 이 행거에 걸고 하단의 전원을 키면 바로 스팀 예열이 시작되는데 35초 만에 빠르게 스팀 예열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뒷면에 다릴 때도 360도 회전을 하는 스탠드형으로 그냥 대충 쓱쓱 헤드를 움직이기만 했는데 잘 다려져요. 여름철에 시원해서 선호하는 린넨 원피스예요. 원피스도 이 행거에 딱 걸어주면 360도 스탠드로 다릴 수 있어요. 건조기 안 돌려도 자꾸 소매 끝이 말려 올라가서 스트레스였는데 이렇게 쫙 잘 펴지니까 너무 좋아요. 집에서 자주 입는 주부들의 필수템이 앞치마도 쓱쓱 다려줘요. 스탠드형이라 손이 쉽게 가니까 이옷 저 옷 다 다르게 돼요. 역시 가장 좋은 건 손이 쉽게 가고 사용하기 편한 게 최고예요. 이 스팀 다리미는 신기한 게 열판에 물기가 잘 맺히지 않더라고요. 행거가 걸려있어서 얼핏 보면 그냥 아이보리색 옷걸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옷장 있는 방구석에 보관해도 자리 차지하지 않고 좋아요. 다들 샤워기 필터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까매지는 것을 보니 필터가 필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세면대에도 필터를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이닝 세면대 필터인데요. 한번 써보려고 해요. 박스가 너무 예뻐서 오픈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구성품은 우선 이 샤워탭 본체와 필터, 그리고 테프론 테이프와 미니 스패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본체는 스테인리스 소재라 녹지 않고 절수 기능도 있다고 해요. 기존 수전의 탭을 제거하고 간단하게 워터 탭을 돌려서 껴주기만 하면 간단히 설치가 끝나요. 가볍고 깔끔해서 편리한 다이소의 계량컵 시리즈 소개해드릴게요. 두 종류 단위의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하고 유리가 아니라 깨질 위험이 없어서 좋아요. 이 쌀 계량컵은 일반적인 계량컵과 달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보통 쌀컵 기준이 2인용이다 보니 혼자 사는 분들은 1인분만 하고 싶은데 그 양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컵을 기울여 안쪽 눈금 단차까지만 쌀을 담아주면 1인분의 양이 돼요. 이렇게 쌀을 덜어내면서 바로 측정이 가능해서 편하더라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1,500원이라는 가격도 착해요. 다이소 가시면 이 계량컵 장바구니에 담아오시길 추천드려요. 다이소 베스트 정리템 소개해드릴게요. 일본제 양말 정리컵인데요. 매장에 스몰과 라지가 있어서 데려왔어요. 스몰 사이즈는 4개 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사면의 사이드에 홈과 이음새가 있어서 컵끼리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서랍장 사이즈에 맞게 맞춤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좋아요. 투명하다 보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올려볼게요. 이건 라지 사이즈예요. 수납하는 물건에 맞게 나만의 수납함을 만들어보세요. 이 수납함들로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이소의 신상 인기템인 자동 분사기 소개해드릴게요. 디퓨저의 경우 스틱을 꽂으면 향이 계속 나잖아요. 이 자동 분사기는 안에 전용 향캔을 넣으면 시간을 조절해서 알아서 향을 뿌려주는 자동 분사기예요. 이 위에 버튼이 전원 버튼 그리고 시간 조절 버튼이에요. 7.5분, 15분, 30분 간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사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